출고하기 직전에 그래도 아무리 저렴한 차량이 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상 없이 잘 굴러가야겠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점검하는 와중에 다 이상 없어요. 최근까지도 수리도 제 디젤 트럭에서 싹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 여러분, 자 요차 2.5톤 이마이티 탑 차량입니다. 자 요게 엄청나게 오래된 차량입니다. 2006년식이지만 주행거리는 25만km밖에 타지 않았다는 거. 그래도 연식이 조금 있어서 전국에서 아마 가장 싼 차량입니다. 자 구미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간단하게 차량 쓰신다고 저렴한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는 분이 있으셔서 요 계약을 하셨습니다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. 출고하기 직전에 그래도 아무리 저렴한 차량이 되지만 그래도 당연히 이상 없이 잘 굴러가야겠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검 한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점검하는 와중에 다 이상 없어요. 최근까지도 수리도 제 디젤 트럭에서 싹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차가 조금 오래 좀 세워져 있어서 그런지 에어컨이 시원치 않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 수리만 하면은 딱 완벽할 것 같네요. 에어컨 수리하러 직접 김과장이 갈 겁니다. 에어컨 수리하고 차 구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2006년식이면 매연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. 이렇게 저감장치가 달려 있습니다. 수리 맡길게요. 안녕. 안녕.